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을 만나 만찬을 함께한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나섭니다. 원중희 기자입니다.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. 곧바로 180여 명의 현지 동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입니다. 남다른 발전 잠재력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연관성도 언급했습니다. 아세안 국가들의 개발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범과 질서가 필요한데 한미일 3국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,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다섯 개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도 갔습니다. 다자회의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공조를 요청하고 양자회담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앞서 이곳에 도착한 직후 오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습니다. 자카르타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.